M-Wave Meet and Greet. 빅스 이 멤버 진짜 다이너마이트하게 욱한다. 다이너마이트한 남자다. 자 지금 없는 멤버도 가능한 거예요. 네. 아 네. 자 생각해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이거를 캔이라고 하자. 그래. 하나 둘 셋 하고 지목합시다. 하나 둘 셋. 만장일 치네요. 모두 캔이야? 네. 와 대박. 캔이 진짜 욱하거든요. 그럴만해요. 깜짝 놀랐어. 저희가 이미 네. 여러 곳에서 말했다시피 캔 형은 놀리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형이고요. 맞아요. 놀리는 즉시 이렇게 찌르는 즉시 반응해주는 형이라서 맞아요. 네, 굉장히 욱을 잘하는 형이죠. 맞아요. 소감 들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욱하면 또 레오 형도 한옥 하는데 그쵸. 제가 솔직히 캔 형한테 진짜 고마워해야 돼. 맞아. 형 맞아. 여기에 가려져서 조금 2등이긴 한데 화살이 좀 절로 쏠려서 그렇지 사실 형한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적인 얘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둘이 욱하면 약간 레오의 욱은 좀 귀엽지 않아요? 귀엽다고요? 입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입 모양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랍 씨. 기물이 파손되는데 귀엽다. 사적인 얘기는 안 해드렸지. 아니야. 기물이 파손된다고요?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사적인 얘기하지 마. 지금 민망해 하잖아. 죄송해요. 갑자기 이게 꿈속이었어. 꿈속. 리허설 때도 없던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꿈이에요. 아니 근데 한국에 방금 오늘 디자이너처럼 하고 오셨는데. 아니 죄송한데. 죄송해요. 꿈이었어요. 꿈이죠? 꿈에서 레오 형이 그랬는데 꿈에서 현실에서는 안 그러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근데 켄 형도 귀물 파손 근데 귀물 파손은 켄이 제일 최고지 않아요? 켄 형은 아 우리 이러다 무슨 귀물 파손 때 불러 친구 이거 너무 진짜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네. 네.